무엇보다 돼지고기 가격이요. 예. 이제 주부들은 굉장히 실생활에 와닿거든요. 예.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. 예? 아, 그래요? 네, 많이 떨어졌거든요. 안 먹어서 우리는 그런가요?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뚝 떨어진 거는 안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? 네, 얼마나 떨어졌어요? 불안해서 많이 안 찾고 안 먹게 되는 건데요. 킬로그램당 2,969원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3,000원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,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발병 직전에는 킬로그램당 4,394원 정도, 그러니까 한 43% 정도 떨어진 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돼지고기를 제가 직접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. 이제 보시면 한 10,000원 정도의 돈으로 살수 있는 돼지고기의 양을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보시면 삼겹살이거든요. 삼겹살 두줄 정도. 그러니까 아프리카 열병 이전에,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이 정도의 양을 살수 있었다고 보시면 이제 발병 이후에 요즘에는 이 정도. 거의 두 배네요. 거의 두배 정도를 사실 수 있습니다. 이게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한때는 삼겹살 값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금겹살이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, 이제 그야말로 싼 겹살 뭐 이런 얘기가 되고, 만 원에 거의 다섯 더미면 5겹살을 먹게 되는데. 그런데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궁금한 것이, 이게 사람한테는 감염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, 이런 부분을 궁금해했단 말이에요. 예, 삼겹살 과연 먹어도 되는 건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. 익히거나 끓이거나 삶거나 어떤 식으로든 위생적으로 조리해서 먹으면 안전하다.